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아,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,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,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, 또 끝없는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양선원 여러분, 원양선원 여러분,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특히나 이 넓은 공장, 이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,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 정말 많이들 오셨네요. 모두 건강하시죠? 네, 이 반갑고 우정차고 힘찬 함성이 펼리는 곳이 어디냐? 전국 노래자랑이 9년 만에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. 경기도 동주천 시를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. 동두천 하면은 이 시내를 두고 주변에 소요산을 비롯해서 6개 이고장의 명산들이 쭉 이어지면서 감싸고 있죠. 그래서 동두천 시에 들어오시면 어디서 시작하든 아마 등산 기분이 나는데요. 그렇죠? 예. 그런가 하면은 이 자전거 관광들이 요새 많이 하시죠? 예? 예, 뭐, MTB 뭐 이러죠. 근데 아침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가신 분들 많이 뵙고 등산하신 분들 많이 뵙었습니다만은 그러고도 다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. 정말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. 첫 번째 순서는 초대 가수입니다. 이름도 참 재밌어. 앞으로 불러도 조황조, 뒤로 불러도 조황조 씨가 나옵니다. 사랑고 신곡을 불러드립니다.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엊그제 있었던 예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그 많은 분들 가운데 15팀이 뽑혔습니다. 한 팀 한 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대표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셔야 돼요.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. 네, 터프하게 즐길 줄 아는 여자 홍서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또 인사하시고요.